영화 해설해주는 남자 양유찬입니다. 조커에 대해서 네 가지 관점으로 해석해보겠습니다. 조커는 매우 선동적인 영화입니다. 가난하고 열등한 자들이 뭉쳐 일어나 부자들에 맞서 싸우라고 부추기는 영화입니다. 아서 플렉은 아돌프 히틀러를 닮았습니다. 컴플렉스가 심한 사회 부적응자로 예술가가 되려다가 실패하고 선동가가 되었다는 점이 비슷합니다. 히틀러는 화가가 되고 싶었지만 대학 진학에 실패했고 조커는 코미디언을 꿈꿨지만 무대에서 계속 실패합니다. 파시즘은 자본주의, 공산주의를 모두 부정합니다. 이성, 합리적인 사유 대신에 인간의 본능, 핏줄, 외향만 신뢰합니다. 이성은 의심을 가지게 만들며 분석은 망설이게 만든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파시즘의 지도자는 우유부단한 개인을 선동해서 대신 결단해줍니다. 나약한 개인을 통합하면 강력한 힘을 가질 수 있다고 선동합니다. 대기업으로부터 보호해주고 위협으로부터 자유롭게 해줄 것이라고 현혹합니다. 사회계급상 하층에 속한 소상공인, 수공업자, 직장인 등이 주로 포섭 대상입니다. 사회가 불안하고 희망이 없을수록 파시스트들이 득세합니다. 영화 조커의 마지막 장면은 파시즘이 세를 확장하는 모습을 연상시킵니다. 조커는 자신이 선과 악을 판단할 수 있다고 믿게 되면서 폭도들의 지도자로 우뚝 섭니다. 그리스 비극에서 오이디푸스는 아버지를 죽이고 왕이 되어 어머니를 왕비로 맞이하는 비운의 인물입니다. 정신분석학자 지그문트 프로이트는 어머니를 차지하려는 아들이 아버지를 경쟁자로 여기는 성향을 오이디푸스 컴플렉스라고 명명했습니다. 그는 모든 신경증의 원형이 오이디푸스 컴플렉스라고 말했습니다. 조커가 되는 아서 플렉은 오이디푸스 컴플렉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에게 어머니는 유일한 가족이자 그를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하게 만드는 짐 같은 존재입니다. 영화 속에 두 명의 유사 아버지가 등장합니다. 한 명은 생물학적 아버지일 가능성이 있는 토마스 웨인, 또 한 명은 심리학적 아버지 역할을 하는 머레이 프랭클린입니다. 우선 토마스 웨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영화는 아서가 토마스의 아들인지 아닌지를 모호하게 처리합니다. 아서는 토마스를 만나지만 그는 아서를 향해 주먹을 날리면서 브루스 앞에 나타나지 말라고 강경하게 경고합니다. 브루스와 아서가 배다른 형제일지 모른다는 궁금증은 배트맨과 조커를 숙명의 라이벌로 만들기 위한 설정입니다. 머레이 프랭클린은 아서의 롤모델로 아서를 누구보다 챙기는 인물입니다. 그는 자신의 토크쇼 방청객으로 온 아서를 무대에 부른 뒤 엄마를 생각하는 마음에 감동했다면서 감싸안고 내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영화 후반부엔 아서를 토크쇼에 출연시키면서 그의 새로운 이름 조커를 세상에 소개합니다. 아서는 머레이를 통해 조커로 새롭게 탄생합니다. 영화 후반부에 두 아버지는 잇따라 죽음을 맞이합니다. 이는 아버지를 죽이고 나서 왕이 된 오이디푸스처럼 조커가 홀로서기 위한 비극적 장치입니다. 1989년에 나온 영화 배트맨에선 토마스 웨인 부부를 조커가 살해하지만 이번 영화에서는 흥분한 폭도들이 살해하는 것으로 나옵니다. 심리학적 아버지인 머레이는 조커가 직접 처단합니다. 그는 무대에서 머레이를 향해서 방어쇠를 당깁니다. 그리고 고담 시내 거리 한복판에서 추종자들에게 둘러싸여 대관식을 갖습니다. 머레이 프랭클린은 로버트 드니로가 연기합니다. 그런데 로버트 드니로는 1982년 마틴 스콜세지 감독의 영화 코미디의 왕에서 아서와 비슷한 역할을 맡은 적이 있습니다. 영화 코미디의 왕에서 드니로가 연기한 루퍼트 펍키는 당대 최고의 토크쇼 사회자인 제리 랭포드를 숭배하는 스탠드업 코미디언 지망생이었습니다. 루퍼트 펍키는 제리처럼 톱스타가 되고 싶다는 망상증에 빠져서 그에게 접근해 한 번만 쇼에 출연시켜달라고 조릅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거절당하면서 제리를 만나는 것조차 힘들게 되자 결국 그를 납치해버립니다. 단 한 번의 쇼 출연을 위해서 물불 가리지 않고 납치까지 벌인 것입니다. 아서 플렉과 루퍼트 펍킨의 차이점이 있다면 루퍼트 펍킨은 나름 재능이 있는 코미디언 지망생이었다는 것입니다. 코미디 왕의 엔딩은 반전이 있는 블랙 코미디인데요. 영화 조커에서 아서가 관객을 웃기지 못하는 것과는 정반대입니다.
조커는 웃기지 못하는 대신에 코미디에 관한 자신만의 정의를 이야기합니다. 그에 따르면 코미디는 주관적인 것이어서 누구도 함부로 재단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이 정의는 대단히 역설적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에 따르면 코미디란 자신보다 못한 악인을 모방하려는 데서 발생하는 것입니다. 즉, 웃음은 내가 저 사람보다 낫다는 안도감에서 출발합니다. 내가 저 사람보다 못하다는 생각이 드는 순간 그건 코미디가 아니라 비극이 됩니다. 그런데 조커는 비교하지 말라고 합니다. 비교하지 않으면 혼자 말하고 혼자 웃을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조커가 그런 사람입니다. 조커는 코미디의 왕 로버트 드니로를 죽이고 스스로 왕이 됩니다. 로버트 드니로 입장에선 37년 만에 입장이 바뀌어서 예전에 자신이 쫓아다니던 톱스타로서 최후를 맞이하는 셈입니다. 조커, Michael Phillips. 영화 조커는 2019년 베니스 영화제 황금 사자상을 받았습니다. 슈퍼 히어로 영화 중에 세계 3대 영화제에서 최고상을 받은 것은 사상 최초입니다. 왜 베니스는 이런 선택을 했을까요? 호아킨 피닉스의 영혼을 불사르는 연기, 물론 이것도 요인이겠지만 궁극적으로 이 영화를 선택한 것은 영화의 메시지가 그들이 원하는 것이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동안 마블, DC를 막론하고 슈퍼히어로 영화들의 메시지는 한결같았습니다. 개인의 능력과 의지가 있으면 더 나은 세상을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겨운 상황이라도 좌절하지 않고 도전하고 꿈을 포기하지 말라고 설파했습니다. 특수장비와 초능력과 외계인의 도움 등 온갖 방법으로 능력치를 업그레이드하면 더 나은 내가 될 수 있고 그로 인해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말해왔습니다. 그런데 조커는 전혀 다른 주장을 펼칩니다. 그것은 사회 시스템의 붕괴가 한 병약한 남자를 괴물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영화 초반에 아서는 아이에게 웃음을 주려는 선량한 남자로 그려집니다. 병든 엄마를 돌보는 효자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의 선한 의도를 경계하고 배려를 무시합니다. 정신적인 문제가 있던 아서는 빈곤층에게 지원되던 심리상담마저 끊기게 되자 더 이상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을 곳이 없게 됩니다. 토마스 웨인 같은 기업인은 거들먹거리면서 가난한 자들은 노력이 부족해서 자신처럼 되지 못하니 그들이 우리처럼 되도록 이끌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사회안전망이 무너지고 빈곤층을 위한 복지예산은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습니다. 부자들은 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들은 가난을 벗어날 탈출구가 보이지 않습니다. 돈이 많다는 이유로 존경받는 기업인은 자신의 성공담을 늘어놓으면서 선거에 출마합니다. 이런 상황에선 포퓰리스트가 득세하기 마련인데 조커가 딱 그런 모습입니다. 그는 행동으로 대중을 현혹하고 이는 폭동으로 번집니다. 이런 고담수의 모습은 극우파가 득세하고 있는 유럽의 정치 현실과 겹쳐 보입니다. 이렇게 보면 조커는 기존의 슈퍼히어로 영화와 달리 사회 고발 영화로도 볼 수 있습니다. 베니스 영화제가 이 영화를 주목할 이유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조커를 네 가지 관점에서 해석해봤습니다. 저는 영화 해설해주는 남자 양유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